그 승정원 일기를 통해서 영조의 하루를 좀 알 수 있다고요. 영조는 조선시대 임금 중에 가장 오래 제위에 있었던 왕입니다. 무려 52년간 제위에 있었고 즉위한 지 한 3년째 되는 해에 아침에 이제 상참이라는 행사를 합니다. 주요 신하들 한 30명 넘게를 모아서 국정의 현안들을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그때가 음력 11월 초니까 지금으로 하면 이제 12월 중순쯤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날이 춥다고 오전 10시에 시작합니다. 보통은 7시에서 9시 사이에 시작을 하는데 그때는 회의를 아침 7시예요? 예. 보통 9시에서 7시 사이에 주요한 회의들이 이루어집니다. 예. 관리들이 새벽 5시에서 7시 사이에 출근했잖아요. 와, 새벽 5시에 출근해요? 몇 시에 그럼 잠을 몇 시에 자요? 예. 잠을 몇 시에 돼야 돼, 그러면? 그리고 이제 퇴근은 좀 일찍 하죠. 신시니까 오후 5시쯤 되면 퇴근을 하긴 하지만 근데 12시간 근무를 중에서 그래서 그날은 이제 10시에 시작을 해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중간에 10시에 시작했으니까 금방 이제 점심때가 되잖아요. 네. 영의정이 전하 점심때가 됐습니다. 수라를 했더니 나는 낮이 짧아진 뒤로는 점심은 안 먹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점심 안 먹고 그날 해가 저물 때까지 그 회의를 합니다. 네. 와. 당연히 신하들 점심 못 먹었죠. 예. 그리고 나서 원래 그날 행사가 크게 두 개인데 아까 말씀드린 상참하고 그다음에 주강이라 그래서 낮에 하는 경연 공부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미 저녁 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물어봅니다. 전하 그러면 주강은 어떻게 할까요? 시간이 지났는데. 석강으로 해라. 와, 저녁에 네, 저녁에 공부하자. 예. 네, 그래갖고 이제 그 자리에서 선정전이라는 그 자리에서 석강을 합니다. 그럼 이제 기존 들어와 있던 신하들 다 나가고 다시 정리해갖고 왔겠죠. 예. 네. 그리고 나서도 뭐 중용을 한 400자 정도 공부를 하고 거기에 관련된 신하들의 의견을 얘기를 하고 했으니까 못해도 2시간 정도. 와, 와 뭐 체력이 영조께서 네. 좀 대단하시네. 네. 신하들 입장에서 네. 죽을 맛이. 그죠, 힘들죠. 네. 진짜 죽을 맛이거든요.